보이는 이 작품은 그 사각의 기둥이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관입니다. 그 관 속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갇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수많은 발들을 바닥에 있는 이 발들은 그 죽음을 바라보는 무언의 시선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발에 꽂혀있는 꽃이 보이죠? 이 꽃은 제가 첫날에 퍼포먼스 했을 때 했던 그 꽃인데 그 같은 죽음을 바라보더라도 그 슬픔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꽃이 잘 보입니까? 예, 지금 보란 꽃이네요. 예. 노란 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나요? 예, 예. 이 바람 쪽에는 그 꽃꽂이 할 때 쓰는 오아시스라는 재료를 통해 재료에다가 꽃을 꽂았습니다. 네. 예, 오아시스는 사막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은 곧 마르지 않는 눈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산치작품 제작 기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 이 개인전 준비를 위해서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저 작품은 바닥에다가 그 많은 그 화분을 갈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화분이 총 몇 개 정도 깔려 있습니까? 총 500개가 깔려 있습니다. 500개가 깔려 있고 중간에 인체에 꽃이 시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예, 이것은 죽은 망자를 뜻하는데 사람은 죽고 시들어 없어지지만 자연의 꽃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꽃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시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체의 꽃은 피어나고 있고 바닥의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시간, 삶과 죽음을 시간을 교차시키는 작업입니다. 아니, 보여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작 하나 더 보여주시고요. 예. 예, 이 작품은 이 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괴로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삶과 죽음, 우리 인생, 그러니까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어떤 몸짓으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인체 1m 70 정도 사이즈입니다. 재료는요? 브론즈입니다. 네, 제가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하세요. 네, 지금 강사는 잘 하고 있고요. 예. 네, 낚시 쪽에 하실 일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저희 공연 마치고요. 다른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예.